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광고 모델은 해당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인을 어떤 방식으로 광고 매체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드물지만 광고 모델 한번 잘 뽑아서 인지도 제로에 가깝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의 한 수였던 광고 모델로 이른바 초대박친 중소기업 탑3 알아볼까요? 3위, 클라렌. 일회용 콘택트렌즈 시장은 지금까지 아큐브, 바슈롬, 쿠퍼비전 등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수년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글로벌 기업 존슨앤드존스의 아큐브를 중심으로 주로 해외 기업들의 강진이 뚜렷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세계적인 렌즈 기업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국내 브랜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수지렌즈로 유명한 클라렌 콘택트렌즈인데요. 클라렌 렌즈를 출시한 기업 인터로조는 2000년 처음 탄생한 토종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시장 등장 초반만 해도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로조가 상장했던 2010년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단 1.7%에 그쳤다고 하니 인지도도 거의 바닥에 가까웠죠. 그러나 지난 2014년 인터로조는 클라렌 모델로 배우 겸 가수 수지를 내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경 및 렌즈 브랜드들이 인기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 활동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기능에만 초점을 둔 마케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탓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로조는 과감하게 모델로 수지를 고용했고 수지로 도배된 홍보 유인물을 안경점과 콘택트렌즈 전문 매장 곳곳에 배포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즉시 소비자의 반응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수지렌즈만을 콕 집어 찾는 여성 고객들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로조는 수지를 모델로 기용한 2014년 4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5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96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7년 245억 원을 기록하며 무려 2.5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87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2017년 그간 1%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인터로조는 15%를 기록하며 2위에 안착, 1위 아큐브의 아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과연 수년간 이어져온 아큐브의 독재 천하를 클라렌이 무너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2위, 국내 치킨. 지금이야 교촌, BHC, 페리카나 등 다양한 치킨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치킨이지만 2005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 시작한 초반에만 해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튀긴 치킨을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 탓에 국내 치킨은 튀긴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일부 고객의 입맛을 노리는 다소 매니악한 치킨 브랜드였죠. 그러나 2008년 6월, 당대 최고의 걸그룹이었던 소녀시대를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경쟁이 치열했던 치킨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매출 신장에도 엄청난 효과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소녀시대를 모델로 기용한 2008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131%나 상승하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단순히 소녀시대가 출연한 CF 하나를 송출한 것만으로 이 정도의 매출 상승을 볼순 없었을 텐데 어떤 마케팅을 펼친 걸까요? 사실 지금이야 아이돌 그룹이 치킨 브랜드 모델로 등장하는 게 낯설지 않지만 2008년만 해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먹는 CF의 경우 광고 모델의 이미지에 그닥 긍정적인 보탬이 되지 않고 특히 여성 아이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통설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소녀시대의 CF 개런티는 연 6억 원대로 엄청난 수준이었고 마케팅 비용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한 국내 치킨은 CF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굿즈 마케팅까지 함께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치킨을 주문할 때 2,000원을 추가하면 소녀시대 다이어리를 준다거나 치킨을 구매하면 새해 달력이나 멤버들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소녀시대 팬들이라면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영리한 마케팅을 펼치며 달력을 샀더니 치킨을 받았다는 일종의 드립들도 유행하게 만들었죠. 이 밖에도 2011년에는 치킨 주문 시 국내와 소녀시대를 사랑한다고 외치면 할인을 해주는 행사까지 등장. 이렇게 소녀시대를 적극 활용한 전투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를 단숨에 휘어잡는 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2007년 134억 원이었던 매출이 2008년 364억 원, 2009년 680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되었고 가맹점 수도 2007년 295개에서 2009년 731개로 대폭 늘어났죠. 이후 소녀시대는 4년 더 전속 모델 활동을 이어갔고 국내 치킨은 덕분에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치킨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 샤니.
2000년대 최고의 방송인 이름에 유재석이 거론된다면 90년대에는 김국진이 있습니다. 당시 신드롬과도 같았던 그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된 국진이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야말로 TV를 틀면 나왔던 김국진이라는 스타의 인지도를 전면에 내세운 국진이빵의 인기는 스타 김국진 못지 않았습니다. 당시 샤니가 국진이빵 판매로 기록한 월 매출액만 해도 40억 원 정도, 이를 하루 판매량으로 계산하면 약 60에서 70만 개라는데요. 또한 빵을 사면 스티커를 주는 이른바 띠부띠부씰의 원조가 되며 국내 제빵업계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죠. 팩트만 본다면 대형 스타를 활용한 성공적인 스타 마케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국진이빵을 출시한 99년 3월, 사실 샤니는 IMF 이후 법정 관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요. 법정 관리란 쉽게 말하면 기업 정리 절차의 상태로 회사 전반의 경영활동이 경영진의 손을 떠난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 직원 급여가 밀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샤니는 최후의 수단으로 김국진을 찾아가 국진이빵 브랜드 출시 허가를 요청했죠. 당시 샤니의 부도 위기 소식을 듣게 된 김국진은 흔쾌히 자신의 이름과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물론 CF까지 무료로 출연해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샤니 측에서는 어려운 회사 상황 속에서 별도의 로열티 지불 없이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김국진을 활용한 빵을 판매할 수 있었고, 오히려 법정 관리에 놓인 상태에서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며 6개월간 밀린 직원 월급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샤니의 모회사였던 삼립식품은 IMF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도가 났지만 삼립보다 덩치가 작았던 샤니는 국진이빵을 활용한 발빠른 위기 대처로 부채를 성공적으로 갚아내며 마침내 삼립식품을 인수하기까지 이릅니다. 이후 삼립식품을 모기업으로 하는 현재의 SPC가 출범하면서 SPC 삼립으로 합병됐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던킨 도너츠, 베스킨라빈스 31 등의 계열사들과 SPC 그룹이 되었죠. 와, 제대로 대기업 됐네요. 대박. 추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샤니에 얽힌 일화를 공개한 김국진은 캐릭터 라이선스도 포기해 국진이빵 인기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은 없다, 고 웃으며 말해 대인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종 업계에서는 무리수로 통했던 대형 스타들을 활용한 공격 마케팅, 모두가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망설일 때 과감히 저지른 무모한 도전과 용기가 이들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중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한 한 방을 위한 용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